안녕하세요. 조이TV입니다. 벌써 봄이 다 가고 여름인가 봅니다. 저는 매일매일 나만의 정원을 가꾸기에 여념이 없습니다. 시드닙 정리해주고, 가끔씩 가지치기도 해주고, 물이 필요한 식물이 없는지, 혹시 과습으로 고생하는 식물은 없는지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. 식물이 잘 자라는 계절답게 거실 정원 속 식물들은 저마다 세잎을 뽐내고 있습니다. 그러면 저희 집 거실 정원 속 식물들은 어떻게 여름을 지내고 있는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이 식물은 제나도 셀럼이라는 식물이에요. 작은 것보다는 중품이 훨씬 더 예뻐 보여서 처음으로 중품으로 구입해 키우고 있는데요. 이렇게 키우기 쉬운 식물이 있을까 싶을 정도예요. 햇빛이 잘안 들어오는 반음지에서도 잘 자란다고 하는데, 저는 딱히 놓을 곳이 이곳밖에 없어서 햇빛과 통풍이 아주 잘 들어오는 명당 자리에 놓고 키우고 있습니다. 물이 부족하면 줄기가 아래로 처지기 때문에 그때 물을 흠뻑 주면 됩니다. 새잎도 금방금방 나오고 확실히 큰 식물이라 그런지 성장 속도도 빠릅니다. 이 식물은 잎이 풍성해 집안 어느 곳에 두어도 그 공간은 확실히 싱그러워 보입니다.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께 제나두셀럼을 강력 추천합니다. 립살리스를 그동안 키워보고 싶어 하나 샀는데 생각보다 시들하고 왜소해 보여 보자마자 살짝 실망했어요. 이럴 때마다 식물은 온라인으로 사는 게 아닌데 하면서도 또 사고 또 사고 하네요. 다음 달에 소개할 때는 좀더 풍성한 립살리스로 보여드리고 싶어요. 스파트 필름은 꽃대가 새롭게 두 개나 올라와 그 특유의 아름다움을 뽐내고 있습니다. 아무런 영양제나 비료도 주지 않고 거의 방치 수준으로 물만 주고 있는데도 역시나 키우기 쉬운 식물, 탑5에 오른 식물답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 전에 있던 작은 스파트 필름 두어 개는 과습으로 저 세상에 보내버렸거든요. 그래서 속상해서, 아, 몰라, 스파트 필름. 이러고 있었는데, 웬걸? 이 식물은 너무나 잘 자라는 거예요. 끝까지 잘 살아남아다오. 필로덴드론 버킨 무늬콩고는 지난달보다 새잎이 두어 개더 나왔습니다. 저는 이 정도가 딱 이쁜 것 같아요. 미니 금사철은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. 그냥 현상 유지만 하고 있어요. 미니 금사철이니 더 크면 이 귀여움이 사라질 것 같기는 해요. 버킨과 마찬가지로 딱이 정도가 보기 좋습니다. 보고 있으면 마냥 좋은 스킨답서스 오레우스입니다. 과습으로 죽을까봐 매일 아침 분무해주면서 잎 상태를 늘 확인해 봐요. 잎에 힘이 없거나 줄기가 축 늘어지면 그때 물을 줍니다. 예쁘다고 물을 자꾸 줬다가는 과습으로 바로 죽습니다. 스킨답서스가 키우기는 쉽지만 또 죽이기도 쉽더라고요.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. 이쪽은 고사리 구역입니다. 아디안텀, 버피고사리, 아비스, 타라. 타라는 고사리는 아니지만 같이 끼워줬습니다. 그리고 후마타 고사리. 이 녀석들은 워낙 으슥하고 축축한 곳을 좋아하니 분무를 아끼지 않고 주고 있습니다. 저도 드디어 아디안텀이 생겼습니다. 다른 분들이 키우는 것 보고 꼭 하나 사야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조인폴리아에서 하나 사가지고 왔어요. 역시 소문대로 예쁘네요. 처음에 서툴러서 잎이 조금씩 마르다가 지금은 요령이 생겨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더피고사리는 이제 저에게 키우기 쉬운 식물 리스트에 올라왔습니다. 그전에는 누구에게 추천하기 힘든 그런 고사리류 식물이었거든요. 이제는 사람들에게 키워보라고 권할 수 있는 자신이 생겼습니다. 트리아는 이번이 두 번째 키워보는 건데요.
처음에는 잘 몰라서 역시나 말라 죽었는데 지금은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렇게 예쁜 식물을 포기할 수는 없죠. 타라, 트리안, 푸미라 이런 종류의 식물이 정말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썬로즈라는 이름을 가진 다육식물입니다. 조인폴리아에서 한눈에 반해 바로 사가지고 온 식물인데요. 잎에서 이렇게 예쁜 빨간 꽃이 피어납니다. 너무 깜찍하죠? 햇빛을 워낙 좋아해서 썬로즈라는 이름이 붙여졌나 봐요. 저는 작게 키우고 싶은데 생각보다 정말 잘 자라납니다. 장미허브는 조용히 조금씩 크고 있습니다. 과습에 유의하려고 꽤 애쓰고 있습니다. 몇몇 제라늄은 이제 여름맞이에 들어간 건지 거의 새로운 꽃대는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. 잎도 시들어 보이거나 잎 테두리가 타들어간다 싶으면 바로바로 제거를 해줍니다. 제가 제라늄 키운 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 경험과 실력이 많이 미숙해요. 그래서 제라늄 풍성하게 키우는 분들을 보면 참 부럽습니다. 필레아 페페와 금사철입니다. 동글동글한 필레아 페페는 언제 보아도 귀여워요. 빨리빨리 커졌으면 좋겠는데 내 맘 같진 않아요. 금사철은 계속 이 상태로만 있습니다. 워낙 작은 모종이라 그런가 봅니다. 항상 서큘레이터가 돌아가는 우리 집입니다. 낮이나 밤이나 늘 틀어놓고 있어요. 요즘에는 날도 더워지고 우중충한 날이 많아져서 서큘레이터가 필수인 듯합니다. 해충이나 벌레의 습격도 억제할 수 있고 무엇보다 과습의 위험에서 벗어나는 방법인 듯해 저는 늘 선풍기와 서큘레이터를 함께하고 있습니다. 이쪽은 아이비 구역입니다. 무늬 아이비, 아이비는 아니지만 비슷해서 같이 놔둔 엔조이 스킨, 하트 아이비, 청 아이비. 가장 많이 유통되는 세 가지 아이비는 다 키워보고 있는 중인데요. 다 예쁘고 키우기 정말 쉬워요. 나중에 좀 더 크면 이 아이비로 리스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. 청 아이비를 키우다 무늬 아이비를 보고 정말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하트 아이비를 보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. 하트 아이비가 아이비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 같아요. 역시 사랑은 움직이는 건가요? 가격도 다 저렴한 편이니 아이비 없으면 꼭 하나 집에 들이세요. 햇빛이 없는 곳에서도 잘 자라는 편이니 집안 어디에서든 부담 없이 키울 수 있는 식물입니다. 다만 과습에는 유의해 주세요. 벨벳 싱고니움이에요. 물을 꽤 아껴서 줬더니 잎이 노랗게 되는 것 하나 없이 새 잎을 잘 내고 있습니다. 잎이 얼른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. 역시 꽃은 클수록 예쁩니다. 제라늄을 통풍이 가장 잘 되는 창가로 옮겼더니 아주 좋아하는 듯합니다. 라벤더는 꽃이 피고 있습니다. 꽃대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요. 꽃이 시들면 꽃대를 잘라줘야겠죠? 시들기 전에 충분히 잘 감상해야겠습니다. 우리 집 귀염둥이 수박페페는 잘 있습니다. 수박덩이가 더 많아지고 있어서 흐뭇해요. 매일 밑에서 새 잎 안 올라오나 지켜보는데요. 오늘 새 잎이 꼬물꼬물 나올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. 수박페페 번식하는 그날을 기다리며 홈 가드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새파란 잎이 정말 매력적인 스킨답서스. 토분이 없어서 플라스틱 화분에 심어놓고 키우고 있는데요. 진짜 별소리 없이 노란 잎 하나 없이 조용히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스킨은 과습에만 유의하면 아무데나 두어도 잘 자라는 식물이에요. 저는 잎에 힘이 하나도 없어 보인다 싶을 때 그때 물을 줍니다.
의외로 스킨이 물을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. 에버젠 화이트 고사리예요. 하늘하늘 잎이 참 예쁘죠? 이 하늘거리는 연두 잎이 예뻐 바로 사가지고 왔습니다. 물을 워낙 좋아하는 식물이에요. 형광스킨 답서스는 잎이 하나둘씩 새로 나고 있습니다. 초록잎들 사이로 이 쨍한 형광색이 있으면 포인트도 되고 분위기 전환도 되어서 아주 만족합니다. 칼라데아 마란타는 요즘 너무 잘 자라서 신기해요. 계속 새 잎이 올라오고 있어요. 지금이 폭풍 성장 시기인가 봐요.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보다 정말 많이 풍성해졌습니다. 쭉쭉 자라기를 기대해 볼게요. 떡갈나무는 키가 많이 커지고 새 잎도 나와서 이제는 분갈이를 해주려고 합니다. 아주 작은 녀석이었는데 꽤 많이 컸습니다. 죽는 식물도 많지만 이렇게 잘 자라는 식물을 보면 이게 식물 키우는 맛이구나 싶어요. 칼라데아 오르비폴리아는 조금씩 잎 가장자리가 타고 있습니다. 애증의 식물 오르비폴리아. 그래도 8개월 동안 잘 버텨준 것만으로도 칭찬해 줘야겠죠? 파키라는 지난달보다 새 잎이 여러 개 나왔습니다. 계속 줄기가 위로 위로 자라고 있어서 그냥 놔둬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. 가지치기를 해줘서 좀 작게 키울까, 아님 그냥 크게 둘까, 조금만 더 생각해 봐야겠습니다. 보스턴 고사리는 이제 저에게 키우기 힘든 식물이 아닙니다. 저도 자신 있게 키우기 쉽다고 말할 수 있는 식물이 되었습니다. 화분을 들어봐서 가볍다 싶으면 물 흠뻑 주기, 직사 광선 노출시키지 않기, 분무 자주 해주기. 이세 가지만 지켰는데도 입마름 하나 없이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앗, 물 주면서 토분 닦아준다고 했는데 잊었네요. 정말 사랑스러운 보스턴 고사리 꼭 하나 키워보세요. 가격이 정말 저렴해진 수채화 고무나무. 이 정도 크기가 3,500원이에요.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가격입니다. 저는 갑존에서 구입했어요. 하나 키우다 예뻐서 또 하나 샀습니다. 이 끝도 없는 식물 욕심. 이 식물은 물 주는 신호를 정확히 주지를 않아요. 그래서 흙마름을 보고 물을 주는데 아직까지 어렵습니다. 얼룩말 무늬를 닮은 아펠란드라예요. 예전에 작은 걸 키웠는데 겨울에 냉해로 죽어버리고 이번에 좀더큰 아펠란드라를 구입했는데요. 정말 100% 만족하고 있어요. 물 달라는 신호도 명확합니다. 잎이 아래로 축 처지면 그때 물을 주면 되거든요. 이번에는 절대 죽이지 않고 노란 꽃이 나올 때까지 열심히 키워볼게요. 이상으로 여름을 준비하는 거실 정원 속 식물들을 보여드렸습니다. 혹자는 저에게 이렇게 많은 식물을 키우면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는데 글쎄요. 저는 힘들진 않아요. 오히려 이 식물들에게 얻어가는 것이 많습니다. 아파트 숲에 살다 보니 자연이 그립기도 하고 굳이 밖으로 나가지 않아도 내 집에서 자연을 즐길 수 있고 마음도 편안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더욱 좋아요. 앞으로도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홈 가드닝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. 조이TV에서는 우리 집 식물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. 다음 영상에서도 식물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뵐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. 댓글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